배우 송혜교 씨는 아시죠? 알죠. 이분의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랑 혹시 결혼 운이라든지 뭐, 재혼이지. 재혼 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.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점을 받으라는 겁니까? 점으로 봤을 때. 점을 봤을 때. 네.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정말로.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배우.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. 그냥 남들은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냥 뭐 지저분하다, 어쨌다,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댓글은 뭐 본인들 다 의견이 틀리니까 누구나 틀리니까 나도 뭐 송혜교 씨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좋은 댓글만 쓰듯이 또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분이 저보다 많이 어려요. 한참 한 바퀴 만약에 본다면. 근데 나는 이분을 참 존경하는 배우를 떠나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그 어렸을 때 나와서 여기까지 자기가 탑 그 자리에 유지할 때까지 유지하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.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하루야만 보고 있는데 무녀로서 내가 이 사람을 태양의 후예에 나왔을 때 가만히 앉아서 점을 봤을 때 겉으로는 참 묻는 사람, 마음으로는 참 우는 사람, 남자들이 많다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정녕 자기 남자는 없거든. 어? 자기 남자가 정녕 있었으면 그 여자분께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. 응? 그리고 남자가 그분을 진짜 깨알아줬더라면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. 어? 또 송혜교 씨가 그런 남자를 이해하시고 송혜교 씨가 내가 알기로는 3대 때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송중기 씨하고요. 그렇죠? 3대 때 결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상문까지 같이 말렸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결혼식 날 상문 있었잖아요. 누구분. 그렇죠? 3대도 어려운데 상문까지 말렸는데 이 또 이 두 분께서 어떻게 100년 해로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을까? 두 해가 됐을까? 참 안타까운 그 부부라고 지금은 부부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부부 참 둘이 진짜 안타깝다. 내가 두 분한테 편지를 날렸어요. 송중기 씨한테는 이강수 씨한테 쪽지를 남겼고 송혜교 씨한테는 또 인스타에다가 또 날렸고 서로가 하면 참 한 분 송중기 씨한테 뭐 이광수? 네. 송중기 씨는 안 하잖아요. 인스타 그런 걸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광수 씨가 친구잖아요. 아, 광수? 전해달라고. 아, 진짜로 전해달라고. 아, 그래요? 예. 네. 네. 그래서 두 분한테 똑같은 편지를 써서 날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이 합쳐지지는 못할 것 같고, 그냥 영원한 두 가슴 앓으로 끝날 걸로 보이고, 일단 두 분 다 전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, 송중 씨는 결혼한다면은 좀 늦게 결혼하셔야지 자기가 되게 성격이 정말 바른 생활, 고운 생활, 송중기 성격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. 그러나 한 여자 부인으로 봤을 땐 정말 까탈스러운 성격이거든요. 제가 보는 사주를 보니까 저 말이 다 맞단 말은 아니에요. 그러나 송혜교 씨는 잡을 수 없는 끈을 항상 갖고 있어요. 마음속에 잡을 수 없는 끈. 그 잡을 수 없는 끈이 뭘까? 누가 정말 자기를 여자로 대해줄까? 누가 자기를 정말 한 사람으로 대해줄까? 누가 자기를 진짜 한 여자로 편안하게 대해줄까? 나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무녀가 본 송혜교 씨를 본다면. 남들은 조망만 해서 여걸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모진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눈멀어도 맞았을 것이고 돌멩이도 맞았을 것이고 나무 잡다가 나무도 꺾어졌을 것이고 왜 그런 분한테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남자 잡아먹는 뭐 그런 욕을 하는지 또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. 그래서 송혜교 씨가 올 가을 12월 달 내년 다시 내년 수준에 한 내가 봤을 때 6월 달 7월 달에 작품을 하지 않나 싶어요. 이 작품에서는 성공하리라고 믿고 또 결혼합니다.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46 그 무렵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무렵에 또 결혼 안 하면 다
다시 또 실패수를 또 보거든요. 송혁일 씨가 남자로서 안전빵을 찾는 해는 또 나이는 정확히 남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나이는 50세. 그러면은 송혁일 씨도 우리 같은 가문이 세잖아요. 기생의 사주가 세잖아요. 그쵸? 기생의 사주가 센 사주에 너무 애로운 사주지 저분은 스타라고 화려한 사주가 아니란 뜻이에요. 하늘의 별은 총총 떠서 밝을지 모르려나 그 속에 그냥 크게 했어. 나는 떠있을 뿐이야. 떠있을 뿐이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그 사람이 빛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밝은 별 속에서는 애로움이 감춰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송혁 씨가 항상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자기가 돌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화이팅 송혁 씨.